자, 이번에는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라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했던 D&D 게임이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저번에는 전사로 플레이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법사로 플레이를 할까 합니다. 18이 한 개네. 18을 줄까? 너무 좋은데? 레벨당 추가 체력 40 주면은? 아, 이게 괜찮겠다. 민첩은 사실 아무 클래스 안 올라가면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지혜를 줘서 레벨링을 하죠. 이게 내가 이거 능력치, 기본 능력치를 주기 때문에 보통 안 주거든요. 레벨업을 해도. 이벤트를 통해 봤는데. 이거는 지혜를 올려서 레벨업에 추종을 하겠습니다. 법사로 만들겠습니다. 가죠. 가갔다 올게. 아, 잠깐만. 길바닥에 NPC가. 여기 일단 있었죠. 법사 찾자, 법사 찾자. 법사 관련된 놈 찾자. 아니, 마법사 전직을 누가 시켜주는 거야? 야, 근데 나 마법 알려줄래? 아, 야! 걔 쟤 마법 안 알려주는 애야? 유일하게 마법사 처음 생겼는데. 이 퀘스트를 내가 받은 건가 혹시? 퀘스트 관련된 문구가 안 나오는데? 단연 당신은 마녀의 몇배서 마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 그렇지! 당신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것 같소. 그냥 알고 싶기 때문이요. 내가 가르쳐주겠소? 제발 부탁하오. 게임 삭제할 뻔했소. Updated my journal. 고맙소. 안녕히 계시오. I feel stronger. 나는 마법사가 된 것인가. 도전가자 마법의 부름. 어, 메이지! 예이. 레벨업! 살모사의 키스! 살모사의 키스! 옷밥 데미지. 야! 도구로 죽여, 도구로! 5초! 그렇지! 야, 이거 좋은데? 색채 보호주. What's up, Chief? 혼내줘, 혼내줘! 주먹으로 때려! 그래, 그래, 이렇게. 제대로 예쁘게 지정하고. 지정하고. 아, 잠깐만, 데미지가 아예 안 바뀌었는데? 사망 직전이야, 쟤. 보내줘! 할 수 있어! 어, 미친 게임아! 저거 3레벨 주문인데 1레벨보다 약해, 이씨! 아이고, 나오셨어요? 자, 일단 벌레 때려줘. 어, 벌레나 쳐먹고요. 시험타. 어, 들어가지. 딜 들어가지. 딜이 들어가지. 5레벨 주문. 어, 들어가지. 너 존나 약하구나. 딱 돼. 싼다! 예이. 벌레팩 쳐먹으시고요. 응, 한 번 더 썬더. 죽였다 너는. 촥!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볼까? 부상 입었구만. 혼내줘. 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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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써. 잠깐만, 데미지 왜 이래. 이게 뭐야. 내놔 이거. 내가 먹을 거야. 데미지 보고 살짝 놀랐어. 하지만 이 이상은 없지. 어, 벌레 또야. 또 벌레야. 독이야. 번개야. 따! 이 새끼 이거 안 되겠구만. 뒤지게 맞을 준비해. 따! 잘한다. 아, 겁나 튼튼하긴 하다. 꼬레. 꼬레 지금 뒤질라고. 야, 잠깐만. 나 망했다. 저걸 예상 못했는데. 잠깐만. 에너지 미사일. 뿅! 야야야, 뭐하니? 안 이동하고. 살기 싫어졌어? 아. 뭐야. 운석이냐? 아.
아, 그럼 깜찍한 기술을 써. 내상 발라놨지, 이럴 줄 알고. 안 되지. 매직 미사일 겁나 세네, 씨. DPS 왜 저러냐? 아, 저 가도 그냥 알아서 맞는구나. 잠깐만. 너무 센 것 같다, 야. 야, 뭐, 누가 다 안 했어도 그렇지. 앵간이 쳐맞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앵간이 맞고 죽어야 돼. 야, 지금 주문이 몇 갠데, 이씨. 건방진 녀석. 14 데미지, 킹만 해. 너 설마 힐하고 그런 거 아니지? 죽어, 너 진짜. 왜 안 맞아, 뭐야. 나에 대한 기만이야. 나도 같은 기술이다. 5레벨 주문이다. 1데미지 실화입니까? 아유이씨. 유성폭격이래. 미친놈. 웃기지마. 야, 웃기지마. 웃기지마. 전용 애니메이션까지. 아, 잠깐만요. 아, 웃기지 마. 너만 유성 있어? 나는 아이템 빨로 유성 준다. 딱 돼, 네 차례야. I'm hurt. 딱 돼. 뒤졌어. 나도 애니메이션 본다. 레벨이 낮아서 못 쓰는 기술이지만 아이템 빨로 쓸 수 있지. 한 번밖에 못 쓰지만 딱 돼. 어, 나 죽을 뻔했다. 이것도 써버려? 기다려. 진짜 언제 죽을 거니? 주문 없어. 야, 빨리 죽어. 뭐해? 앵간이 끈질겨야 될 거 아니야. 졌는데? 씨, 잠깐만. 야, 쓴 거 맞냐? 아이씨, 죽는다. 아, 왜 안 맞아? 처음에 맞았잖아. 너 진짜 망했다. 어떡하냐, 나. 얘들아, 힘을 빌려줘. 매직 미사일 좋아. 좋고, 좋고. 힘을 빌려줘, 얘들아. 너희들의 유품 필요해. 살무사의 키스 좋고. 딱 돼. 뒤질 준비 됐나? 준비 됐느냐? 누가 매직 미사일 두 발밖에 안 쓰니? 그만 와. 너 왜 이렇게 호전적이니? 와, 너 진짜 체력 많다. 저런 회복하는 거 아니지? 진짜 진심으로. 아이고. 지능 25인 내가? 지능 지혜 25급인 내가 마법전에서 밀린다니. 걔 레벨 빨려서 전사했을 때 그냥 맞붙어가지고 순식간에 패 죽여서 나는 얘가 센지도 몰랐는데 왜 이렇게 약한가 싶었는데. 항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연맥이는구만.
10 데미지씩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멀쩡하다고요? 이건 아니잖아. 오, 잘했어! 잘했어! 너무 끔찍했다. 아, 다리에 지났어. 아. 아. 아, 재밌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클리어 이후가 로드 안 되네. 그럼 나 7, 8, 9는 그냥 못 쓰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레벨이 말해 9레벨 마법까지 다 구해놨는데 막 구매하고 캐스트께서 6레벨까지밖에 못 썼어. 엔딩 볼 때까지 심지어 1대1로 잡았어 보스를. 이렇게 엔딩을 봤습니다. 아유, 끔찍했고요. 저번 화에서 완결이 될 뻔했었죠? 내 패배로? 버그를 이용해서 베이더를 클리어하고요. 강력한 보스를 클리어했습니다. 여기까지 재밌었고요.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이거 다시는 안 할 것 같네요. 왠지 두 번 하긴 했는데 2도 있는데 2 안 할 겁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뿅! 다음에 시참이 가능한 D&D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건 시참이 없기 때문에 멀티가 안 되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 뿅을 몇